청약 철회 좀. 가격을 보자. 애교 2 3천 양호 14 2 정원 보도기 4 한번오지 대체적으로 비싸네. 호박집 가 꽤나 가 아니 이런 건 좀 팔리나? 아 잘 팔리네? 잘 팔리네. 10개 20개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옛날에 나온 아이템인가 보구나. 5억 4억씩 5억씩 하네. 잘 팔려. 되게 모자. 3,200원. 8,000원. 이것도 거의 8,000원이네. 아, 되게 잘 팔린다. 잘 팔려. 요 정도면 소소하죠. 3,300원. 아, 아저씨. 팔리지도 않는데, 팔리지도 않아. 팔려야 사지. 그래서. 팔리지도 않는다. 그러면 좀 그렇지. 이거는 못하겠고. 가격을 떠나서. 아,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팔리긴 팔리는 그런 애매한 단계네. 이거는 좀 안 팔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패스. 아 이것도 패스. 아 이것도 패스. 그렇다면은 자 요렇게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전구 버리고 풍선 버리고 할로윈 축제 버리고 모자 버리고 호박도 그래도 나름 괜찮게 팔리네. 아 이거 참 9,900원 2억 5천. 호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름 잘 팔리네. 어, 나쁘지 않아 보여. 그 다음에 예복은 별로인 것 같아. 패스. 예복, 예고 이렇게인가? 이렇게 아닙니까 남은 게 그지? 50만원 깜짝이야. 아 튀김이 참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잘 팔리니까 3,300원. 당신이 저희 지인이시군요. 아 분산 투자를 한다. 일단은 아 이거 마일리지 섞여서 팔리네. 사지네. 에이드기는 30, 20,
아, 20개 얼마 안 하나겠네? 그거 될거 아니야. 페이프. 아, 페이프, 막, 청약서. 아, 청약서를 드네. 이런 거 같은 건 말이지요. 청약철에 좀 사면 안 돼. 아, 예, 사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구만. 전용 패스 캐릭터. 먼지 엠버로 사야 되는데 말이지. 이거 없지. 이거 40개. 60. 68에 48. 48. 아예 그냥 받을게. 나 어차피, 아니, 간을 못 봐가지고, 나는. 엠보 이렇게 다이아 찍어야 돼가지고. 이게 넥슨 계정이나 좀 한도의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받아놓고서는 월 말에 딱 보는 거죠. 아, 별론데? 아마 이제 청약처리로 빼면 되는데. 아, 난 네이버 계정이라 한도가 45만 할 수가 없어. 간을 못. 아시죠? 각 계정이라 가지고 30. 34. 어, 그러면 안 사고 안 빼면은 청약 처리할 수 있지. 한다. 대신에 이제 단점으로는 그게 안 올라가죠. MVP가 안 올라가지. 다른 요소로 채용되는 거지. 그렇게 되죠. 그냥 갖고 있으면 돼. 그리고 야, 이거 아닌데? 그럼 청약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간단하지. 올인해? 어떡하냐? 호박 조심하고 요거를 조금씩 살까? 미래 있을까? 이게 고민이네. 그래도 양양예복도 조금 나쁘지 않던데. 투자 하나. 아니면 튀기면 올인을 할 것인가 고민되는 거. 2억 5천. 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아니, 이게 괜찮나? 어? 둘도 별로인 것 같은데. 이거 어때? 60개씩 샀으니까 요거 조금씩 살까? 그냥 올인해? 소소한 투자. 야, 이거 너무 많이 사긴 했어? 어, 60개씩 샀어. 맞죠? 60개씩 산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산 투자? 올인? 고민되는 거. 아,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와, 나는 분산 투자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저기 이제 가격 대비 하면은 개손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약간 원가는 나오니까 분산 투자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 네 개밖에 못 사나?
분산 투자가 맞는 거고. 그게 맞는 거고. 어, 나 왜 등극여자 하면, 아, 빼야 되는구나. 얘네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닌가? 된 거지. 아, 하나 더 사야 돼. 다섯 개씩 사. 그리고, 튀김을, 네 개, 세 개. 모자 세 개하고, 상의 세 개. 됐나? 오케이. MVP 다이아도 유지하고. 아, 나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아, 단점으로는, 아, 나는 네이버 계정이라서 이걸 빼놓지 않으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청약철에 딱 누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 이거 시세가 안 올라갔어? 청약철에. 나도 이걸 해보고 싶구만. 네이버 계정에 피해라고나 할까. 오케이. 이달 11월에 MVP 작은 요걸로 하는 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